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 수업 자료 15 단문 복습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겠습니다. 시, 은, 물, 구, 보, 여, 인, 물, 추, 회. 베풀 시자, 은혜, 은자지요. 구는 구할 구, 보는 보답할 보. 여자는 줄 여자가 되겠네요. 추는 시, 은, 물, 구, 보, 여, 인, 물, 추, 회. 회자는 뉘우칠 회자가 되겠습니다. 시, 은, 물, 구, 보, 은혜를 베풀려 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 거든 뉘우침을 따르게 하지 말아라. 주고 나서 후회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겠네요. 동그라미 2번 같이 풀어보시죠. 옥불탁 불성기 인불학 부지도 탁자는 쪼아낼 탁, 쪼울 탁자지요. 옥을 쪼아내지 않으면 기물을 만들 수 없고 기는 그릇기자지만 실은 옥반지, 옥팔찌 여러가지 기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불학이면 사람들이, 여기 사람인자는 범칭으로 사람인자가 되겠네요.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도라는 것은 사람다운 길, 사람의 길.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전체 해석을 하시면 옥을 쪼아내지 못하면 기물을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사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 동그라미 3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년지계 막여수곡 십년지계 막여수목 종신지계 막여수인. 여기 계자는 계획, 그리고 여기 숫자는 나무 숫자인데 여기서는 식물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일년지계, 일년의 계획은 막여라는 것은 뭐뭐와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곡식을 심는 것 같은 것이 없다. 십년지계, 십년의 계획은 막여수목, 나무를 심는 것 같은 것은 없다. 종신지계 막여수인, 몸이 마치도록 하는 계획, 즉 죽을 때까지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 같은 것이 없다. 사람을 심는다는 것은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인재 양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종신토록 세워야 될 계획엔 사람을 기른 것 같은 것이 없다.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유이불학 노무소지라. 유이불학, 유자는 어릴 유자지요. 어려서 배우지 못하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늙어서도 아는 바가 없다.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수심가지 인심난지. 여기서 가지 난지, 가지는
알 수 있다. 난지는 알기가 어렵다. 수심, 물의 깊이는 알 수가 있으나 인심, 사람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 라는 말이네요. 6번 보시겠습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적선지가, 적은 쌓을 적, 선을 쌓아나가는 집안, 즉 선을 쌓는 집안, 선행을 많이 하는 집안은 필유여경, 반드시 필, 있을유, 나머지여, 경사경. 여경이라는 말은 나머지 경사가 있다.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여기서 여경이라는 말은 자기가 쌓은 만큼의 경사에다가 나머지 경사가 덧붙어 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한 푼 어치의 선을 쌓았을 때 반드시 한 푼 어치의 경사에다가 또 나머지 경사가 붙어 온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7번. 수, 거, 불, 부, 회, 언, 출, 난, 갱, 수. 여기서 부는 다시 부, 갱자도 다시 갱, 회는 돌아올 회, 수는 거둬들일 수. 그러면 해석할 수 있겠죠. 수, 거, 물이 간다, 갈 것자죠. 물이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돌아오지 못하고, 언출 난 갱수라, 말을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기 어렵다. 말 조심하라는 그런 문구가 되겠네요. 동그라미 8번 보시겠습니다. 과, 전, 불, 납, 니. 이, 하, 부, 정, 관. 과, 전은 오이 과자고, 이, 하는 이가 오얏나무 이 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두나무 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 납, 니. 납 자는 드릴 납. 니 자는 신발 니 자요. 신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 자는 고쳐 쓸 정, 바로 잡을 정, 관은 갓 관자지요.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 전, 불, 납, 니, 이, 하, 부, 정, 관. 오이 밭에는 신발을 들여놓지 말고, 과일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아라. 이 말의 속뜻은 남의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반복해서 또박또박 짚어가며 해석을 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